게임 TV. 네, 여러분들은 EULCS 스프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뱀픽 준비됐다고 하네요. 바로 뱀픽으로 가시죠. 자, 로켓이 말자, 자이라, 쉔, 나틱은 르블랑과 랭가를 변했습니다. 경기 후반 전까지만 해도 맥클레스 선수한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실험적인 템트리를 이렇게 부담감이 심한 공식전 리그에서 꺼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마지막 템트리가 필멸자의 운명이 아니라 밤의 끝자락을 완성시킨 걸 보면서 대단하다. 아니요, 그 생각이 바뀌었죠. 네, 그러면 뭐 별거 없다? 그러니까 저런 사파픽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기량을 커버하려고 사파픽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대가 대처를 하기 힘든가 동시에. 예. 근데 그 사파픽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소위 말해서 좀 준비가 좀 부족했다. 뭐 계산적인 부분에서 약간 모자란 부분이 있거나 소홀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일단은 로켓은 바로스, 카직스, 그리고 코르키, 프나티그 현재 아이번, 라이즈, 그리고 진까지 골랐습니다. 3주차에서 아이번이 첫패를 겪었어요. 네, 이래서 일단 지금 당장 3주차의 아이번 전적은 5승 1패네요. 예. 그리고 지금 로켓의 조합을 봤을 때 카직스보다는 아이번이 좀 더 어울리는 조합이긴 한데 프나틱이 아이번을 빠르게 가져왔죠. 근데 이미 로켓의 저 두 딜러진이 굳이 싸움을 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킹만 유도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프나틱이 좀 아이번을 가져온 거는 오히려 본인들한테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카직스가 저 조합에 전혀 안 어울린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공허의 가시를 두 번째 진화로 선택했을 때 포킹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시야 체크 면에서도 충분히 원활한 정글러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프나틱은 탑 쪽에서 제대로 된 이니시에이터를 한 명 뽑아야 합니다. 자, 일단 프나틱은 쓰레쉬와 제이스, 그리고 로켓은 소라카와 룰루를 밴을 해줬고 프나틱 4픽은 카르마, 로켓 4픽은 마오카입니다. 네,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커뮤니티를 봤는데 맥클레스 선수가 사파 원딜의 선두주자 이런 느낌이 있다고 해요. 네, 공속 원딜 캐넨도 최초로 쓴 게 맥클레스 선수고 LCS에서 진을 최초로 꺼낸 것도 맥클레스 선수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어쩌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지리얼이 대세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건 모르죠. 그렇군요. 예. 지나 봐야 아는 걸로. 예. 자, 로켓은 서포트 남이 가져갔습니다. 프나틱. 예, 역시 확실한 이니시에이터가 한 명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죠. 그리고 그 부분을 노틸러스로 채워 넣겠다. 예. 자, 그대로 락인 될 것 같습니다. 나르! 이러면 살짝 운영의 난이도가 확실하게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네. 예, 뭐 라인 주도권을 가져오기는 했네요. 근데 나르가 왜 요새 픽을 못 받는 이유라고 한다면 파괴 전차가 나온 이후로 탱커들을 압박을 못 해요. 예, 트런들도 비슷한 원리로 잘 안 나오는 건데 오히려 탱커들이 앞돈질을 했을 때 파괴 전차의 실드 때문에 딜교환을 지는 양상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과연 소아즈 선수의 숙련도를 나르의 숙련도가 어느 정도일지 그 파괴 전차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은 이니시에이팅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메가 나르 타이밍을 동반한 소아즈 선수의 디포지션 텔레포트. 그리고 공간 회곡도 활용할 수 있겠죠. 커튼콜도 있고. 뭐 노틸러스보다는 조금 약해 보이긴 해요. 예, 그리고 분명히 CC 연계 면에서 나르가 비게 된다면 공간 회곡과 커튼콜로 열 수는 있지만 결코 이기는 그림은 만들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열 수도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지만 소아즈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반드시 무언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자, 양팀 픽입니다. 먼저 로켓, 마오카이, 카직스, 코르키, 바루스, 남이고요. 그리고 프나틱입니다. 나르, 아이번, 라이즈, 진, 카르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텀 주도권도 바루스가 좀 더 진보다 앞서는 면도 있고 유지력도 오히려 로켓 쪽에서 챙겨왔고 지금 전체적인 주도권 면에서는 탑을 제외하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포킹 조합을 이끌어 나가기에 로켓이 심지어 탑도 파괴 전차가 생긴 이후로 나르의 주도권이 많이 약화됐다 이런 얘기가 꽤 많이 있죠.
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엔픽 구도에서는 로켓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다. 예. 예. 자, 물론 경기는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푸나틱에서는 또 오랜만에 캡스가 자랑하는 라이즈가 그렇죠. 등장을 하게 됐네요. 네, 라이즈가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자, 나도 되게 오랜만이고요. 네. 자, 과연 나올 때마다 어쨌든 한 장면 이상 뽑아주면서 또 팀을 캐리했었던 라이즈거든요. 캡스의 라이즈. 그렇죠. 자,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확실히 최근 보여준 폼이 캡스 선수가 좀 라이즈를 많이 보여줄 때와 뒤떨어지긴 했어요. 예. 하지만 라이즈가 다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반전을 노려봐야겠죠. 라이즈를 쓸 때 안 쓸 때 차이가 좀 느껴지곤 있어요. 지금까지는. 네. 더군다나 꼴찌 팀한테 패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 그럼요. 자존심에 상처가 가죠. 예. 자, 깊숙이 들어가서 와딩 하고 빠집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푸나틱이 진다면 로켓은 첫 뭐 매치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거고요. 예. 근데 하지만 메타를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결국 본인이 자신 있는 챔피언으로 승리하는 그림이 약팀들 간의 대결에서는 꽤 많이 나옵니다. 저도 실제로 콩두몬스터 시절에 스프링 경기에서 그때 분명히 나르의 메타는 아니었거든요. 예, 수베누 코리와의 경기에서 나르를 먼저 가져가는 쪽이 이기는 그런 구도 양상을 보여줬었어요. 아무래도 그때 메타가 피오라, 룰루, 리산드라 이런 새 챔피언의 메타였는데 예. 피오라를 제외하면 서포팅형 탑의 메타였는데 그 챔피언들이 다 밴이 되고 나를 선픽하는 쪽이 이기는 구도 보였었죠. 예. 자, 일단 초반에 뭐 조용하게 역시 정글링 시작을 하고 있고요. 자, 일단 카정 쪽보다는 본인 정글을 좀 먹는 쪽으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치진들은 보통 메타를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선수들의 픽에 코칭을 하는 역할을 맡는 편인데 저렇게 네. 메타에 안 맞는 픽이 나왔다고 한다면 선수의 의견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카직스가 올라가는 거 와드로 확인했죠? 네, 와드로 확인했어요. 자, 이쪽으로 분명히 아이번이 올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이번의 패시브를 생각해봤을 때 자, 배시도 오고 있고 힘들어 소화지도 보이는데요? 그냥 챙기겠죠 바로 아이번은. 네. 자, 네, 솔방울탄으로 잘 빠져나가고요. 자, 이쪽은 레드버프 가져갑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카직스의 정글 루트가 약간 꼬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와드가 위치가 절묘했어요. 네. 자, 일단 미드에서는 예. 오, 어메이징 들어옵니다. 예, 발키리 한번 뺀 것만으로도 제법 괜찮은 이득이에요. 예. 거의 재사용되기 시간이 20몇 초가량 되는 엄청 부담이 가는 스킬이기도 하고 마나 소모도 100으로 엄청 높고요. 예. 자, 맥슬로우 살짝 말렸습니다. 네, 비슷한 원리로 아지르한테 단순히 마나 갱킹을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죠. 요새 아지르가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그림을 보기 힘들긴 합니다만. 예. NA에서는 꽤 자주 등장을 해요. 아지르. 그렇죠. 특히 NA에서 아지르가 좀 많이 보이죠. 예. LCK에서도 한번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패배로 이어져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진 않았었고요. 오, 맞딜교. 네. 역시... 서로 밀리지 않아요. 예. 예. 역시 캡스 라이즈를 쓸 때만큼은 달라 보입니다. 예. 포션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에 포션의 유지력을 전부 사용할 수만 있다면 라이즈가 주도권을 잡을 것 같네요. 예. 아까 마나 갱킹도 충분히 유효했죠. 자, 그리고 탑라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라인을 밀고 있는 쪽은 소아제 나릅니다. CS는 차이가 없어요, 딱히. 네. 앞쪽에서 밀려오는 CS를 전부 챙길 수만 있다면요, 박시 선수가. 예. 역시 기한 타이밍을 먼저 잡는 쪽은 베시 선수의 호르키네요. 먼저 조금 이제 맞은 쪽이 이제 호르키였으니까요. 예. 자, 이번 예. 바텀 쪽으로 달려갑니다. 시야는 없어요. 근데 갱킹이 될 만한 포지션은 아니고요. 예. 오, 제법 잘 싸워주고 있는데요. 지금 와딩이 완전히 안 돼 있어서 이거 한번 노려보겠다는 것 같은데요. 예. 블룸. 자, 들어가죠. 자, 전멸 슬로우. 아, 속박이 안 맞았어요. 예. 심지어 데미지 지원도 확실하지 않았죠? 상대의 회복을 고려해봤을 때? 이건 살짝 아쉬운 판단이네요. 그러게요. 아니, 아쉬워졌습니다, 진짜로. 예. 또 초반에 빠르게 노림수까지 전멸을 쓰면서 노려봤습니다만 예, 제대로 뭔가 이어지진 않았고요. 일단은 계속해서 푸나틱이 먼저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바텀 쪽.
일단은 보유한 체력량에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예, 분명히 견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보니 갱킹을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푸나틱의 보조가 살짝 앞서나 싶었지만 역시 나미의 유지력이 라인전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요새 나미가 꽤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뭐 바루스 말자 아니 말자 자이라의 진짜 대응하는 네. 말자 자이라가 항상 나왔었는데 네, 상쇄하기 힘든 수준의 라인 주도권이 아닌 이상 이렇게 유지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히 라인 주도권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혹시나 의문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뭐 카직스 정도 갑니다. 자,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탈진 있거든요. 예, 체력이 좀 많이 빠졌죠? 예, 발키리 앞쪽으로 쓰고 탈진 걸면서 자, 호응할 만할 것 같은데 네, 탈진은 걸지 않아요. 그 사이 아래쪽? 아래쪽? 어? 야, 야난 체력이거든요. 회복 빈사 상태입니다. 여기서 맞점멸로 들어가면서 와디드! 아, 아이보의 실드 보호의 씨앗! 아슬아슬했네요. 예. 어? 오, 하지만 그 아슬아슬함을 내가 메꿔주겠다? 전멸 있거든요? 전멸! 아, 머스트 블라드! 맥스 로어! 드래곤 쪽 둥지로 넘어오는데 도약으로 넘어온 게 아니라 솔방울탄으로 넘어와서 네. 도약이 이동기. 이미 남아있었네요. 네, 이동기 두 개를 모두 가지고 있었네요. 예. 어? 오, 나를? 밀치고? 예, 지금 돌덩이 던지기를 돌을 못 주었다 보니까 지속딜을 하기는 힘들었죠. 큐스킬이 네. 부재여서. 일단은 지금이 이제 3경기인데 이번 게임이 1시간 게임 이상 가지 않는 이상은 예. 뭐 NALCS를 보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 보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바텀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아까 아이번의 갱킹에서 어쨌거나 회복 스펠의 이득을 봐서 분위기 좀 더 싸움이 유리한가 싶었어요. 아, 제 생각에 제 시즈 선수의 탈진 타이밍이 살짝만 늦었더라면 딱히 오. 바루스의 딜 타이밍에 사용된 게 아니라 바루스를 슬로우 거는 CC용도로 사용이 됐거든요. 탈진이 네. 네, 그 부분이 살짝 아쉽네요. 자, 여기서는 네. 전멸 아 도약 전멸 공허의 가시 공허의 가시로 마무리 네. 자, 선취점 가져가고 좀 더 기분 좋은 로켓입니다. 이거는 1000골드가량 차이 나고 있고요. 탑에서 CS 격차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탑에서는 딱히 나르가 유의미한 격차를 벌려주지는 않고 있어요. 네. 거의 비슷하죠. 지금 라인도 몇 개 남아있고 마오카이한테. 그리고 뭐 실제로 저렇게 뒤지고 있다고 해도 뭐 네. 이후에 한타에서의 모습 같은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예. 굉장히 할만하죠, 마오카이. 그렇죠. 자, 다시 라인으로 복귀하고 있는 소아즈 선수입니다. 근데 뭐 나르가 레벨이 오르면 오를수록 굉장히 압박력에 탄력을 받는 챔프기는 합니다. 네. 저 레벨 구간에서 굉장히 약한 챔프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자, 일단 먼저 집에 갔다 와서 아이템을 받추고 있는 캡 선수의 라이즈입니다. 나르가 탱커를 압박할 때 주요 스킬이 자, 커튼볼까지 열었죠. 아이번도 오고 있어요. 예. 네. 데이지 보내서 자. 이거는 빠져나가기 힘들어 보이긴 한데 근데 옆에 맥슬로우도 있거든요. 사타 맞았어요. 사타 맞았어요. 자, 저거를 야나 선수한테 잡아냈고요. 이거 아이 3대2예요. 네. 3대2예요. 데이지 때문에 고립 데미지도 들어가지 않았고요. 네. 네. 아이버리 더블 킬 가져갑니다. 어메이징. 이거는 야난 선수가 사타를 맞은 게 문제입니다. 네. 체력 상황 자체가 분명히 역공을 할 만했어요. 아이번에 네. 데미지 기대값을 고려했을 때. 아쉽네요. 자, 와디 선수를 안쪽까지 쭉 몰아내고요. 아, 벽공은 되지 않았어요. 디틀린 전진으로 기절도 씹어줬고요. 네. 하지만 조금 더 압박. 한 대 더. 큐 한 대. 투명 던지기 안 맞았어요. 아, 안 맞네요. 예. 맞추기 꽤 힘든 스킬이에요. 예. 투사체 폭이 워낙 작다 보니까. 자, 바텀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커튼콜을 먼저 열었고 예. 하나, 둘. 여기서 와디드 선수가 사탈 막아줬다면 모르겠는데 네, 요걸 예. 맞아버리면서 체력이 훅 빠졌죠. 예. 굳이 아래로 무빙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예. 싸움을 회피할 수는 그렇죠. 없는 상황인데 맥슬로우 선수도 오고 있었고요. 예, 아쉽네요. 그대로 더블킬까지 가져가는 어메이징 선수였습니다. 예, 야난 선수가 본인이 사탈을 맞을 줄 모르고 회복도 안 쓴 것 같고요. 자, 그 사이에 맥슬로우 선수는 드래곤 때려주고 있죠. 자, 근데 지금 그렇죠. 카르마와 아이본이 오고 있으니까 더 때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드 쪽 속박 걸리고 미드 딜과는 딱히 어느 쪽이 유리한 건 안 보이고 있어요. 예. 자, 용쪽 시야 확인. 어메이징 선수 숨어 있습니다. 또 와디드. 네, 그대로 라인 복귀하고요.
오, 어메이징. 한 번 더 가요. 바텀 굉장히 자주 가는데요. 예, 지금 킬까지 2킬 먹어서 구원 때문에 교전 능력도 꽤 상당하거든요. 네. 네, 뒤쪽으로 돌아갑니다. 자, 일단 시야는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만 데이지 뽑고 전멸 탈진까지. 지금 보조의 모든 스펠은 있긴 하거든요. 와, 야난 네. 전멸 잘 버틴 것 같은데요. 자, 버튼 콜 열었죠. 맞추면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바오카이가 잘 3대. 막아주겠죠. 잘 마지막, 막아주겠죠. 마지막 지금 펼쳐두고 고립딜. 아, 제시지 옆쪽에 갔다가 예, 시야 장악을 혼자 나갔다가 카직스한테 잘렸네요. 네. 아, 맥슬로우의 은신에 제대로 당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텔레포트까지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킬 이득은 로켓이 가져갔어요. 예. 자, 교환하고 있고요. 예, 뭐 물론 텔레포트 교환은 동수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 푸나틱이 오히려 체력 관리 면에서는 살짝 이득을 보는 그림이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네. 어, 소아즈. 일단 당장 좀 깊숙이 들어가면서 예. 밀어붙이고 있네요. 지금 텔레포트가 좀 이득을 못 받다 보니까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더 이상 없거든요. 예, 빨리 라인을 복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로켓 카직스까지 3명 바텀에 있고요. 예.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가요. 근데 이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요, 로켓이. 예. 지금 탑쪽 라인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너무 예, 이제서 예. 교환을 타려고 하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된 이상 더 이상 이득을 보고 가야겠다. 캡스 선수 바텀으로 움직이면서 어메이징 선수까지 바텀으로 콜했죠. 예, 포탑 버블은 반드시 가져가겠다. 예. 자, 여러분 일단 포탑 버블은 무조건 가져가겠네요. 자, 밀어내고 교환 타고 예. 있는 소아즈 선수. 그리고 뭐 어쨌거나 탑 쪽에 라인을 먼저 몰아넣는 건 소아즈 선수다 보니까 예. 탑의 타워가 꽤나 많았어요. 탑의 체력이 꽤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득을 보기는 봤네요. 물론 그동안 라인 손해를 본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벌려져 있던 CS 격차가 뭐 좁혀졌으니까요. 예. 자, 탑라인 포탑까지도 밀어낼 것으로 보이는 마오카이. 네, 예, 밀어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드래곤 트라이 하고 있는 맥슬로어. 예. 인원 분배가 바텀 쪽에 꽤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타워를 개수면 퍼지는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 예. 그 부분을 잘 파고들어서 맥슬로어 선수가 솔로 드래곤을 챙겨주네요. 네. 자,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텀 쪽. 자, 여기서 데이지를 뽑아내고요. 예. 혈진까지 걸고 활성연이까지 맞췄습니다만 CC 연계가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데이지 3타가 예. 살짝 아쉽게. 이건 어쩔 수 없죠. 데이지의 평타속도 문제니까요. 그렇죠. 4타 네, 일단 쏘내긴 했고 옆쪽에서 맥슬로어 선수가 예. 어, 어찌 생각하면 카직스가 백업을 오는 건 당연한 결과였는데 경로를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 오 데이지와 어메이징의 1대1? 예. 아, 죄송합니다. 데이지와 어메이징. 베시와 어메이징. 죄송합니다. 예. 자, 일단 커버를 먼저 온 쪽이 또 로켓이었기 때문에 예, 예, 지금 계속 서울부터 빠졌고요. 포르키한테 체력 압박이 꽤 많이 들어가서 돌아와야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미드타워 체력 이득을 좀 받네요. 네. 자, 이제 글로벌 골드 400골드 정도 뭐 큰 차이 나고 있지 않고요. 자, 미드 포탑은 옆쪽 살짝 카정 시도해봤습니다. 예. 오. 어. 그냥 싸워서 예, 치력의 양날도끼가 있거든요. 예. 오, 데미지 꽤 강력합니다. 그렇죠. 나 이제 방관템 나왔다, 딜템 나왔다 이거거든요. 예. 레벨도 어느 정도 붙었고 충분히 탱커를 압박하기에. 좋은 시기 왔습니다. 어메이징이 뒤쪽에 맥슬로우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예, 솔방울탄 위치 활용으로 자, 옆쪽으로 어우. 빠지고 예. 생각을 보는 동시에 본인은 솔방울탄으로 카직스가 와도 안전한 위치에 계속 서있었네요. 네. 뭐 체력적으로는 좀 빠졌습니다만 구원으로 회복해주고요. 커버해주고요. 자, 계속해서 압박을 넣고 있는 소아즈 선수입니다. 예, 한창 니달리가 대세일 시절에도 저런 그림이 많이 나왔는데 라이너한테 힐을 주고 가는 게 주도권에서 꽤나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예, 아이번도 니달리와 비슷한 그림을 보여주네요. 물론 자체적인 스킬 메커니즘에 회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아이템 선택이 있어서요. 그렇죠. 구원을 활용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지속적인 탑라인 압박. 예, 타워 천천히 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바텀 라인을 먼저 밀어놓은 걸 좀 바탕으로 해서 미드 앞바까지 아마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일단 지금 당장은 진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탑 라인 쪽 소화즈 계속해서 카메라에 잡히고 있네요. 예. 마오카이를 압박하려고 매 라인 초기화 타이밍마다 부시에 숨어서 딜격을 봐준 것 같은데 파시 선수는 어쨌거나 집을 갔어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푸나틱은 로켓의 미드 포탑 체력 거의 다 깎아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자, 조금 배시 선수가 아래쪽 라인 보고 있고. 자, 이쪽에서 계속해서 미드 압박 넣어주고 있죠. 속박 들어. 살상연이까지 깔끔하게 전멸 빠졌고. 자, 두 방. 예, 두 방에서 예, 끊겼습니다. 헤일로. 예. 일단 전멸과 탈진이 좀 교환됐고요. 예, 라인 클리어를 해야 한다는 맥슬로워. 예, CC 연계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살상현이 쿨타임이 조금 앞당겨왔더라면 거의 죽었겠죠. 네,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소아제 선수가 타워 압박을 하다가 꽤 많이 맞았는데 네. 끝까지 싸워요. 자, 그래도 이길 수 예. 있다는 건가요? 예. 힘들어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은. 예. 네, 전멸까지 전멸로 빠졌고. 비정문 다 피했어요. 야, 그리고 이걸 역으로 가나요? 와, 소아제. 이런 모습 보여주면 나르 픽할만 하죠. 네, 아 가져갈만 했네요 나르. 예, 자신감이 있었군요. 그리고 마오카이가 워낙 자주 나오는 픽이다 보니까 탑라이너들이 비전 강타의 쿨타임은 거의 다 꿰고 있죠. 네. 와, 완벽한 스킬. 그리고 서머너 스펠 활용. 아이고. 예. 아, 이 칭찬을 한마디 더 하려 그랬는데 뭐 죽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예. 그리고 팍시 선수가. 나르가 타워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타워 어그로가 중에 끌려서 네. 교전이 유리한 걸 생각하고 끝까지 들어가 봤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네. 뭐 맥스로 선수가 전멸까지 투자해서 커버는 했고요. 그렇죠. 전멸을 뺐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목숨으로 뺐지만. 예. 저 그림이 뭐 대회에서는 자주 나오지 않지만 솔로 랭크에서 나오는 패턴으로는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예. 자, 타워에게 좀 맞은 상황이었죠. 타워한테는 안 맞았는데 예. 그냥 마오카이의 딜로 예. 데미지 자체를 좀 많이 맞고 시작했네요. 자, 파고 들어오고 하나, 둘. 오. 쿨타임을 정확히 계산했죠? 네. 더 할 나위 없었어요. 한 번 더. 그리고 여기서 빨리 감기를 조금 하면 네, 요 맥슬로어 선수가 끝까지 달려가서 욕심을 내고 있는 소아즈에게 예. 전멸? 예, 마무리. 뭐 마오카이가 죽은 시점부터 저걸 뭐 소아즈 선수를 잡으러 간 건 아니었고 네. 예. 정글 윈 루트를 타는데 소아즈 선수가 기한을 하지 않고 라인 푸시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한번 이동해 본 건데 예상대로 소아즈 선수가 탑을 계속 압박하러 나왔죠. 네. 결과론적으로는 깔끔한 움직임이 됐어요. 자, 미드 웨이브 밀고 귀환하고 있는 캡스. 자, 이제 글로브 골드는 2000골드가량 푸나틱이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근데 확실하게 나르가 이제 마오카이의 스플릿을 공성까지 노려볼 정도로 주도권 차이가 발생했어요. 예. 이 부분을 푸나틱이 꽤나 절묘하게 활용을 해야 합니다. 형님, 지금 나르를 스플릿 용도로 뽑은 것만이 아니라 조건부 이니시에이팅이 강력하다는 것도 포함을 해서 고려해서 뽑은 거거든요. 스플릿을 이기는 선에서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아까 경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예, 소아즈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일단 시야 예. 확보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까지는 잘해주고 있지만 예. 계속 이어나가야 해요, 분위기를. 그렇죠. 그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푸나틱은요. 어쨌든 방금 전 두 번째 경기와는 좀 달라요. 예. 그때는 초반부터 계속 밀리는 그림이었는데 이번엔 조금이나마 뭐 골드도 우세하고 있고 예, 원딜 대세픽 차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가 네. 꽤 심하죠. 주도권 차이가. 자, 이즈리얼과 진의 차이가 좀 나고 있다. 자, 지금 드래곤 먼저 때린 쪽은 푸나틱입니다. 네. 자, 바텀 쪽은 나르가 밀어주고 있고 뭐 깔끔하게 드래곤 가져가네요. 그러게요. 딱히 드래곤 쪽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로켓이. 네, 뭐 바람의 드래곤의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 퍼져서 라인을 최대한 잘 챙기고 있자라고 판단한 것 같네요. 줄 건 줬습니다. 자, 로켓 같은 경우에도 이니시에이팅을 좀 하려면 바루스나 마우카의 뒤텔포 등등 좀 거리가 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로켓은 텔레포트? 예. 텔 빠졌죠? 아래쪽에서 푸나틱이 노림수를 한번
해봤는데 예, 시선수를 살리려고 텔레포트가 빠진 것 같아요. 네. 자, 기사 미드로 먼저 몰려온 쪽 로켓입니다. 예, 로켓은 마오카이의 텔레포트를 통한 주도적인 이니시에이팅보다 예, 진영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포킹으로 압박 형태로 조여나가는 운영 방식이 좀 더 어울리는 조합입니다. 예. 예, 이런 식으로요. 예. 서서히 조여가야 된다. 예, 뭉쳐서 포킹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속박 맞지 않았고요. 자, 또 라인 클리어 굉장히 좋은 로켓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식의 압박에서 정말 강력합니다. 진의 커튼콜과 동시에 지금 나르 분노관리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자, 싸움을 한번 노려볼지. 예. 캡스 좀 맞았어요. 예. 오? 돼지까지 앞세워서 자, 한번 들어가 보는 것 같은데 예, 오, 속박 맞았습니다. 맥슬로어 커튼콜 예, 헤일로 한번 뛰었는데 전멸 나르 예, 두 번째 발로 맞춰냈고 2인공 제대로 들어갔고 로켓은 포킹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꽝 붙는 한테서 절대로 좋은 네. 구성이 아니거든요. 일단 캡슬을 예?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배시 예. 선수가 분발해서 캡슬을 잡아내긴 했어요. 자, 박시 와, 마무리 됐고요. 나르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4대 1 교환 됐습니다. 어? 바로 오늘 가려는 건 아, 그냥 가네요. 예. 텔레포트까지 활용을 해서 소아즈 선수가 체력 복구를 한 다음에 네. 바로 트라이하고 있어요. 네. 인원 공백면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죠. 네. 1대 4다 보니까 네. 속도가 느리긴 합니다만 자, 그래도 일단 로켓 쪽에서는 그냥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방해를 할 수가 없죠. 네. 자, 경기 시간 21분 만에 첫 바론을 푸나틱이 가져가게 됩니다. 만약에 바루스가 스틸이라도 노려보는 심정으로 왔더라면 꽤 위험했겠는데요, 방금. 예. 강타로 한 대 피가 남았어요. 자, 여기서, 네, 꽝 붙는 싸움을 되게 잘 걸었어요. 예, 코르키한테 탈진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고, 네. 소아즈 선수의 전멸 나르도 두 명을 묶는데 굉장히 주요하게 들어갔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푸나틱이 모든 스킬샷을 잘 활용을 했네요. 예, 커튼콜 자체의 각도 굉장히 깔끔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 싸움이 그대로 바론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자, 딜리안 그래프는 나르가 제일 높네요. 예. 남이 빵딜. 소아제 선수의 전멸 나르로 바로 죽고 시작했죠. 네. 네. 와디드 선수가. 한 명 자르고 들어갔다 보니 뭐 남이의 영딜은 어쩔 수 없고요. 자, 4킬 대 7킬. 이제 4,800골드가량. 골드 앞서고 있는 푸나틱입니다. 네, 바론 버프까지 있는데 스플릿 주도권이 있는 나르까지 같이 있으면 라인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로켓이 포킹 조합의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이제 싸움을 예. 강요당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까한테서 그렇게 지지 않았다면 로켓이 가지고 있는 조합의 이쪽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텐데 그렇죠. 바론까지 가지고 있는 푸나틱이라서 그 대치구들 유지해내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바론을 끝나고 본인들의 조합을 다시 활용하... 기에는 예, 바론 타이밍에 타워 글로벌 이득을 너무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예. 자, 예, 그래서 미드 쪽을 좀 바라보고 나른 소아즈는 홀로 바텀 밀고 있습니다. 예, 로켓이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는 어쨌거나 교전을 유도할 수 있는 마오카이의 텔레포트 이니시에이팅은 남아있다 보니까 그걸로 어떻게든 바론 시간을 무마시켜야 돼요. 자, 마오카이 텔레포트도 지금 온 돼 있고요. 예. 몇 차 하면 쓸 수 있어요. 자, 바텀 예, 어메이징과 함께 부시 안에서 예, 양쪽 타워 압박해주고 있고요. 예.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클리어는 해보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양쪽 타워가 모두 체력이 점점 깎이고 있습니다. 예. 체력 자체에 손해가 가는 것 자체를 막아낼 수는 없어요. 예. 자, 돌 던지고 데이지 자, 데이지 보내서 뒤에서 들어가요. 예, 어메이징 선수 옆으로 노려봅니다. 하지만 카직스가 세이브가 붙었다가 예, 굉장히 좋죠. 예. 아이버는 저렇게 세 명 라이즈 손간딜 아, 와 저렇게 세 명 정도서 애매하게 노려보는 건 아이번한테 통하지 않아요. 예. 유지력 정말 좋은 챔피언이거든요. 예, 상대의 딜을 맞받아치는 데는 특화된 챔피언이 아이번인 거죠. 네, 와 박시까지 예, CC 연계로 하나 둘씩 점점 무너져 가네요. 네. 이렇게 교전을 걸 거라면 마오카이의 텔레포트를 활용해서 다섯 명이서 한 라인 일제히 상대가 대처하기 힘들도록 깔끔하게 네. 걸어야 하는데. 로켓의 집중력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집중력이 흐려진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상황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예, 뭐 아이버니 선수가 들어가는데 뭐 오버포지션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물어본 거겠지만 예. 예, 이렇게
두세 명이서 애매하게 노려보는 각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아이번의 커버 능력으로 충분히 상쇄가 됩니다. 네. 혹시나 상대하시는 분들이 이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번 상대로 두세 정도로는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자, 아직 공세가 끝나지 않았어요. 자, 정비하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자, 시야 확인. 미드 세컨포탑은 이미 밀려 있습니다. 자, 억지기 앞쪽까지 압박하고 있죠. 바론 버프는 거의 끝이 났어요. 어메이징 선수만 버프 지속 시간 증가 특성으로 예. 남아있는 거고요. 자, 이제 폰나이 세컨을 아,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주도권 차이로 점점 타워를 내주게만 될 것 같은데 포킹 조합이지만 어쩔 수 없이 교전으로 변수를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 차이까지 왔으면. 네. 아까도 강조해주셨던 마오카이의 텔레포트를 좀 활용을 해서 네. 무언가를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사이드에서 시야가 없을 때 전멸로 한 번에 진입을 해서 연결을... 오, 이거는 거리 계산이 살짝 실수가 있었죠. 네. 네,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푸나팅한테 뭐 직접적인 손해를 가져다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박지 선수 살짝 쫓아가다가 빠지고요. 자, 푸나팅도 노림수가 한번 무효가 됐기 때문에 예, 무리하지 않고 뒤쪽으로 빠져주고 있습니다. 예. 자, 글골은 7,500골드 정도 자,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나르를 요새 메타에서 자주 플레이할 수 있는 챔피언은 아니다 보니까 예. 좀 감이 거져진 면이 있는데요. 이거 마오카이 뒤쪽으로 돌아오면서 어? 이거 쏘아주 살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점프 5초가량 남았는데 전멸까지 확실하게 쓰면서 아, 네. 네, 쏘아주 끊어냅니다. 아, 근데 네. 그 사이에 미드 쪽을 밀어내고 네. 있었네요, 프란틱. 위쪽 두 명한테 시간이 꽤 많이 끌려서 프란틱이 타워 이득은 봤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타워도 아닌 억제기 앞쪽 포탑이에요. 아, 근데 이게, 예, 그렇죠. 싸움을 끝까지 이어나가야 로켓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명, 맥슬로우까지 붙었습니다. 한 명 끊고 타워 교환은 예, 푸나틱이 이득이에요. 예. 제가 어메이징 전멸로 빠지고. 아, 싸움 이어나가지 못했어요. 네. 디텔포까지 활용하면서 그림을 그려보려고 했습니다만. 예, 푸나틱이 저렇게 퍼져서 라인 관리를 하고 있던 이유 자체가 억제기 타워를 걷어내면서 한타는 굉장히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러고 있던 건데. 예. 어쨌거나. 오, 공간에고 어, 쏘아져서 자, 타고 갔습니다. 캡스. 캡스 파고들었고요. 예, 예, 아이번의 실드까지 힘입어서 유지력에 힘입어서 예. 와, 저 곳에 그냥 깊숙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를 않네요. 와, 예, 그 와중에 쏘아져 선수가 맥스로 선수를 마무리하고요. 네, 어느새 넥서스 앞쪽 쌍둥이 포탑은 모두 파괴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 시간 28분 곧 있으면은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요. 네, 이대로 마무리되는 것 같죠. 네, 부패 탓을까지 써봅니다만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죠. 와, 다섯 명이 내 집처럼 안쪽에 그냥 들어와서 예.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대로 GG. 뭐. 자, 로켓과 푸나틱의 대결 3경기까지 왔습니다만 예, 결국 마지막에는 좀 체급 차이가 느껴졌던 것 같네요. 예, 분명히 꼴찌 팀들이 굉장히 분발을 해주긴 했지만 예상대로 예. 결과가 흘러갔어요. 로켓과 오리진 모두. 그렇습니다. 자, 확실히 두 번째 경기에서는 좀 참신한 이즈리어 라이튼 선택을 보여주면서 예. 뭔가 새로운 시도를 좀 하려고 했다가 뭐 미끄러진 부분이 있었다면 세 번째 게임에서는 뭐 진지하게 뭐 예능 같은 거 없는 그런 픽으로 찍어 눌렀어요. 예, 더군다나 소아제 선수는 본인이 자신 있는 전 시즌의 대세고 지금은 대세가 아니지만 본인이 자신이 있는 나르를 꺼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자, 로켓과 푸나틱의 대결에서는 2대1의 스코어로 푸나틱이 승리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오늘은 뭐 오리진과 스플라이스에서도 스플라이스가 이겼고 로켓과 푸나틱도 푸나틱이 이기면서 뭐 무승 후보들은 여전히 무승 후보인 걸로 예, 매치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네요. 자, 관중들과 또 잘 그래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네. 오리진과 로켓 모두 1, 2차에서 무난하게 무너지는 모습과는 달리 그래도 본인들이 발전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발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어떻게 뭐 가속이 좀 붙어서 더욱 크게 성장을 하게 된다면 뭐 최하위권에서 뭐 중위권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겠죠. 예. 성장을 진짜 쭉쭉 해낸다면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자, 계속해서 승리팀인 푸나틱 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장기전이 되면은 NA를 보기 위해서 뭐 EU 방송을 끊고 가는 쪽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어쨌거나 경기가 꽤나 일찍 마무리가 됐어요. 네, 그 걱정은 기우였던 걸로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결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경기였죠. 오리진과 스플라이스 간의 대결에서는 2-0으로 스플라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두 번째 매치업이었죠. 로켓과 푸나틱의 대결에서는 2-1의 스코어로 푸나틱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그리고 푸나틱의 1패는 푸나틱이 좀 실험적인 픽을 한 부분에 있어서 네. 굉장히 큰 비중이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룹별 랭킹입니다. 그룹 A, 1위는 G2 스포츠, 2위는 미스피츠, 3위는 푸나틱, 4위는 자이언츠, 5위는 로켓입니다. 변화는 없어요. 예. 자, 그룹 B입니다. 1위는 유니콘 오브 러브, 2위는 H2K, 3위는 스플라이스, 4위는 바이탈리티, 5위는 오리진입니다. 그룹 A랑 B가 승패가 똑같아요. 예. 1, 2, 3, 4, 5위까지. 그렇죠. 예. 자, 다음 매치업입니다. 다음 매치업은 4주차 2월 10일 새벽 1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4주차부터 7주차까지는 인터리그 기간으로 다른 그룹의 팀과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첫 번째 경기는 자이언츠와 유니콘 섬 러브, 두 번째 매치는 G2 스포츠와 H2K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대박인데요, 이제 보니까. 네, 이거 예. 뭐 작년 롤드컵 진출팀 간의 대결이에요. 와, 정말 기대가 돼요. 예. 예,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지금 조별리그에서도 극강의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이거든요. 예. 예. 자, 4주차 EU LCS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NA LCS까지 30분가량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은 뭐 NA 캐스터 콜리가 뽑은 1, 3위크 명경기 요거를 아마 좀 보고 NA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나가지 마시고 명경기까지 꼭 감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준비된 경기는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푸나틱과 스플라이스가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2월 10일 새벽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영철, 도움 말씀에는 히포 석현준 대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